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시젠 종목 되겠습니다. 종목번호 09653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오전 11시 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시젠 오늘도 이제 영상을 제가 남겨드릴 텐데, 뭐 전일 대비 1.47%로 뭐큰 폭의 상승은 나오긴 하는데, 뭐큰 폭의 상승은 아니죠. 특별한 이슈나 지금 사항도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거를 한번 이제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젠은 오늘도 제가 영상을 남겨드리지만 내일도 영상을 또 남겨드릴 거기 때문에 시젠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을 해놓으시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알다시피 코로나19 테마로 인해서 움직였던 종목이고, 이제 코로나 테마 중에서도 이제 진단 키트하고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가장 대장에 해당하는 종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상승이 나올 때는 코로나19 테마에 엮여서 이제 상승이 나왔던 거고, 여기서 상승이 또 2차 상승이 나왔던 거는 여기에서 이제 코로나19 진단 키트들을 수출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실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움직였던 모습이고, 지금은 이제 또 이슈가 좀 꺾여 있는 상태다 보니까 종목이 조금 빠져 있는 상태이죠. 자, 결국에는 이 친구는 향후 주가 흐름이 굉장히 다들 궁금해 하셔서 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부터 제가 이제 영상을 남겨드리겠지만, 이것 또한 제 개인적인 분석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시젠의 현재 모습이 굉장히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부터 우리가 이 종목은 매도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홀딩의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뭐 단기적인 상승이 뭐 12만 원, 13만 원 구간까지 한번더 나올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발생했던 큰 폭의 상승만큼 다시 한번 또 나오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움직였던 거는 테마에 의해서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투기 세력도 같이 들어와서 움직인 거고, 여기에서 또 움직인 거는 실적이 요한 거고, 이제부터 움직이는 거는 이런 실적과 이런 단기 투기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가의 볼륨업을 하는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주가의 볼륨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테마가 아닌 수급에 의해서 기업의 가치가 반영되게 되면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주가의 볼륨업이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있고, 테마에 의해서 한번 쫙 올라갔다가 시원하게 빠지고 자리를 잡고 여기서부터 다시 올리는 이런 패턴이 있고, 볼륨업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시젠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한 두 번째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고점은 막혀 있고 저점은 계속해서 끌어올리는가, 아니면은 횡보 추세를 하면서 수급을 모아가는 과정을 지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가 1차 박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구간이 2차 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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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가의 볼륨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 거죠. 자, 저는 대형주들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바라보는 거는 뭐냐면 바로 실적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대형주들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받쳐주지 않게 되면 지속적인 상승이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시제는 실적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2년 전만 하더라도 1000억 원, 작년만 하더라도 1200억이었는데 올해 예상치만 지금 7700억이에요. 영업이익도 보시게 되면 2년 전과 비교를 해서 43배 뛰었고요. 순이익도 35배가 뛰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예상치예요. 이것보다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게 시장의 예측이에요, 지금. 그래서 실적 부분은 이것보다 더 도와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실적이 나올 수가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로 통해서 진단 키트를 많이 수출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거는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게 되면 1000원짜리 하나 팔아서 200원 남기는 거랑 1000원짜리 하나 팔아서 500원 남기는 거랑은 차이가 다르잖아요. 근데 시제는 남겨 먹는 게 많다는 소리예요. 즉 70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4000억이고 순이익 3500이면 이거 엄청난 수치거든요. 엄청난 수치입니다. 다른 업종과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즉 이러한 자금 자체가 많이 세이브가 된다 그런다면 분명히 회사는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 주가의 볼륨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또 알다시피 코로나19가 지금 현재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WHO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코로나19는 완전히 종식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잠잠해졌다가 또 나오고 잠잠해졌다가 또 나오고 이런 패턴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단키트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가서 팔아먹었던 수치만큼은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출을 낼 수가 있는 구조 자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 구간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이 구간에서부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제시해드릴 수 있는 가격권은 10만원까지. 10만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고, 10만원 이탈 전까지는 좀 보유를 해봤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래서 내일 또 영상 남겨드릴 테니까 제 채널 구독하시고, 내일 또 영상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매일마다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드리는 곳이 있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맨 위에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 메뉴 중에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있고 여기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마다 무료로 이제 종목을 추천하는 곳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도 물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완료가 된거 한번 보시게 되면 장중에 제가 이렇게 장중에 시황과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진행이 되고 있고 추천 종목에 대한 시간과 종목명 그리고 얼마의 매수가 그다음에 목표가와 손절가 이렇게 가격을 다 일일이 정해드리고 있으니까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장중 시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게 되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른 좋은 종목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